이사야 41장 1절에서 29절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1에서 20절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들을 도와주시고 굳세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무익한 우상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우상은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지켜주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노하던 자들로 하여금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그들을 먹이시고 사막을 물과 수막이 울창한 곳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과 염려가 따를 수 있지만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따르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거짓 신들에게 말씀하시다.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에게 소송하며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아무도 이 모든 요구를 이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우상들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복을 줄 수도 없는 무능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하며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그만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경고를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요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허망하고 공허해 보이나 항상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며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어떤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혹여 그런 것이 있다면 속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 되시고 나의 참된 힘이 되시고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